3월 27일 영양건강 초음파 연구회 정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도 좀 있고 해서 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나. 신지옥 선생님 인사 좀 해주세요. 열린 아동병원의 신지옥입니다. 3월부터 소아통합 초음파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달 마지막 주와 마찬가지로 3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포맷이 좀 달라지는 거 아실 겁니다. 저희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토픽 강의는 없고 담당 감독 기본 스킨에 대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리 발표하고 있은 다음에 바로 핀종 코스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원래대로 50토픽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보고사항 있으신가요? 소아과. 예. 이홍 선생님께서 보고사항. 예. 보고는 아니고 오늘 또 소아과 선생님도 오셨는데 지난주 일요일날 서울에 그 옛날에 대우빌딩 지금 이제 서울숙기입니다. 거기에 지 본사가 한국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하고 이민영 선생님하고 신희철 선생님 세 사람이 가가 소아과 선생님 상대로 이제 초음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날 참석자가 소아과 선생님 50명이 오셨거든요. 7회째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참가비도 공짜가 아니고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차라리 5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내고 그래 오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처음에 1회 때 참가하고 가끔씩 이제는 꾸준히는 안 가고 가끔씩 갔는데 1회 때하고 7회 때하고는 완전히 선생님들이 레벨이 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아과 선생님들도 이제 하복부 초음파가 되니까 특히 중수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어떤 선생님은 상당한 수준이 도달하는 분도 있어서 정말 하복부 초음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날 강의하고 특히 그 이사진 분들은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아과 선생님들도 앞으로 초음파 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담당 감독 기본 스캔에 대해서 바른속내과 이예승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승현입니다. 오늘 그 담당 감독 기본 스캔인데 말 그대로 아마 기본 스캔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 책도 특히 김일봉 원장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자료도 많이 보고 또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한 4, 5년 전에 김일봉 원장님 젊으실 때 모습도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그 강의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저는 진짜 기본이겠구나. 기본 스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 먼저 보시겠습니다. 담당은 뭐 아시다시피 간의 하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드 클라비큘라 라인에 주로 위치하게 됩니다. 담당을 보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로 차지하는 것은 립이나 콜론이 되겠으며 어쿠스틱 윈도우로 쓸 수 있는 리버를 통해서 담당을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GB 내근 헤파틱 세그먼트 4번과 5번 사이에 위치한 GB 포사에 위치하게 되겠고 GB 펀더스는 환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위치가 다소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파인 포지션뿐만 아니라 레프트 라테럴 데큐비투스 포지션으로도 환자 체위를 바꿔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GB의 모양은 뭐 서양 배 모양 또 티어드랍 쉐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크게 펀두스 바디 내부로 구성되어 있고 바디와 펀두스 그 중간 부위를 인푼디블룸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 장경이 10cm, 단경이 5cm, 그 뭐 통상 잡아서 8cm, 4cm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벽 두께는 2, 3mm 정도로
주로 저 담낭의 전벽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이 원래는 전막 근판과 전막 하층이 없는 내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이를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시스틱 덕트를 보시면 이와 같이 전막 주름이 되어 있으며 이를 그 스파이럴 밸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 밸브는 아니고 뮤코잘 폴드로서 이는 4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시스틱 덕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하는 역할은 지비가 킨팅되는 것을 꼬이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는 환자 포지션에 따라서 지비가 오버 디스텐션 되거나 또 엠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기는 장경이 한 8cm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특히 당뇨나 올드에이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한 14cm까지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담낭 총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소 6시간 이상의 금식 시간이 필요하겠고 커피나 사탕과 같은 것도 삼가하되 특히 남자 환자에게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흡연을 하게 되면은 상부 위장관 내 가스가 증가하게 되고 또는 담배 안에 케미컬로 인해서 지비 컨트랙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또한 아침에 삼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파인 포지션에서 환자의 우측팔을 머리 쪽으로 들어올린 자세로 하게 되며 레프트 라테럴 데큐비투스 포지션으로 취하게 되면 간과 또는 지비가 안테로메디알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지비 펀더스를 관찰하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담낭은 기본 스캔법으로 이와 같이 잘 보기 위해서 수평으로도 되고 수직으로도 되고 비스듬하게도 되고 또는 늦가는 사이로 해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가지 포지션에서 관찰하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포지션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랜에서 관찰하도록 하게 되고 하는 것을 권하며 가능하면 끝에서 끝까지 관찰하되 바울 게스에 유의하고 특히 지비는 아티팩트가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아티팩트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지션 또 두 가지 이상의 스캔법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미드 클라비큘라 라인에서 로어 코스탈 마진에서 지비가 관찰되지만 때로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비를 찾기 위한 랜드마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레프트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간 그 문맥의 레프트 포탈 베인과 라이트 포탈 베인이 만나는 부위를 찾게 되고 여기서 선 모양의 고액호성 음영을 찾으면 이것이 이제 메인 인터로바 피셔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크레니알로 약간 틸팅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GB가 관찰됩니다.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에서는 대표적으로 체부와 저부의 관찰은 용이한 반면에 경구의 관찰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있는 병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랜에서 관찰하게 되며 이를 보기 위해서 주로 유용한 뷰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이 되겠습니다. 경구의 관찰에도 좋고 또한 간경변으로 인해서 간이 위축되어 있다거나 또는 비만한 환자 또한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또한 소화관 가스의 영향을 그래도 적게 받는 장기가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롱지튜디널 스캔입니다. 담낭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기에 용이하며 장축상으로 다이미터를 크기를 재기해도 좋습니다. 이 포지션에서는 지금 레프트 라테럴 데큐비투스 포지션으로 해서 약간 롱지튜디널이라기보다는 약간 안테리어 오블리크 스캔으로 관찰한 뷰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담낭의 단축상으로 관찰하는 데 용이하며 이와 같이 상부에서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천천히 스캔하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총파에서 담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있을지 궁금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가끔씩 하다 보면 요즘은 라파로스코픽 서저리가 워낙 또 발달했고 흉터도 많이 남지 않고 또한 총파실이 약간 좀 어둡기 때문에 미리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담낭을 모여서 꽤 고생을 하다가
환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히스토리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내강을 채우는 뭐 캔서라든가 손이 있다든가 또는 음식물 섭취 이후에 또는 담낭 그러니까 상부에 담도 폐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컨테네탈 아노말리로 에이제네시스가 되었다든가 또는 급성 간염 등의 간 기능 장애 또는 담낭 내에 공기나 플로팅 스톤이 있다든가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라지 스톤이 있을 경우에 여기 담낭의 정벽이 보이고 담낭 내강이 아주 조금 보이고 있으며 뒷면에는 커다란 스톤이 있고 뒤로 후방 음영이 관찰되는데 이를 월 에코 섀도우 사인 또는 더블 에코 더블 아크 사인이라고 해서 담낭의 전체적으로 관찰을 하지 못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담관과 담도의 관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낭은 담관은 이와 같이 커먼 헤파틱 덕트에서 가문맥을 따라서 레프트 2번, 3번, 4번으로 갈라지고 있고 또한 레프트 헤파틱 덕트 2번, 3번, B1, B2, B3는 포탈 베인의 내측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덕트는 라이트 엔티리어 브랜치가 갈라지고 후방으로 포스티리어 브랜치가 수피리어 엔티리어로 갈라지게 되는데 안테리어 브랜치와는 달리 그 안테리어 브랜치는 포탈 베인의 앞쪽으로 주행을 하는 반면 레프트 포탈 포스티리어 브랜치는 포탈 베인의 후방으로 같이 주행하기 때문에 그 포스티리어 브랜치 기시부는 초음파에서 잘 관찰될 수 있지만 뒤쪽으로 갈라진 그 원위부는 초음파에서 잘 관찰되기 어렵습니다. 담관의 주행은 간문맥까지 말씀대로 경영하고 있으며 간문부에 가까운 담관은 메인 포탈 베인과 근접해서 주행을 하며 포탈 베인의 앞쪽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위부로 갈수록 간문맥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인트라판크라틱 포션으로 가면은 포탈 베인과 이와 같이 갈라져서 췌장 두부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원위부 담관은 소화관 가스로 인해서 관찰이 어려운 부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예전에 공부하면서 아나토미를 공부할 때 주로 썼던 책인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림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레프트 포탈 베인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2번, 3번이 갈라지고 4번?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앞서 그림과 그림을 보시면 4번이 지금 여기서는 밑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림이 조금 잘못된 그림인 것 같습니다. 4번이 좀 아래쪽으로 위치해야 GB가 4번, 5번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앞서 그림과는 조금 좀 달라서 이 그림이 조금 에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덕트 특히 2번 3번 브랜치는 그 포탈 베인의 내측으로 주행을 하고 있으며 퍼스트 브랜치는 보통 2mm 이내의 그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고 세컨드 브랜치 이하부터는 1mm 이하의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번 브랜치의 3번 그 P2 P3가 이렇게 주행하고 있고 내측으로 B3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관 초음파에서 담관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퍼스트 브랜치에서는 2mm 이상 확장되었을 때 또는 인접하고 있는 반문맥 내경이 40% 이상 확장되어 있다면 담관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간회 담관에 있어서는 보통 6mm 이하가 정상인데 7-11 룰이라고 7mm 이상이면 확장으로 볼 수 있겠고 11mm 이상이면 obstruction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담관을 보는 기본 스캔은 앞서 말씀드린 반대로 간을 스캔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에피가스트릭 또는 라이트 서브포스탈, 인터포스탈 또는 라이트
엔테리어 블리크 스캔, 롱지튜디널 스캔을 보게 되며 인테라 판크라틱 CBD를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시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에피가스틱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이와 같이 레프트 포탈 베인을 따라서 장관이 확장, 통상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게 같이 그 확장된 단관이 보인다면 도플러 스캔에서 포탈 확장된 단관인지 아니면 포탈 베인인지 검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같이 주행하고 있는데 도플러 스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단관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서브 코스탈 스캔입니다. 라이트 메인 포탈 베인과 같이 주행하고 있고 퍼스트 브랜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2mm 이상이 되면은 단관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 인터 코스탈 스캔에서는 이와 같이 5번 브랜치, 8번, 6번, 7번으로 가는 브랜치를 볼 수 있겠으며 여기서 다시 약간 코스탈 마진 밑으로 조금만 내리게 되면 이와 같이 이것이 포탈 베인을 따라서 주행하는 프록시멀 익스트라헤파틱 덕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롱지튜디널 스캔입니다. 롱지튜디널 스캔에서는 역시 이와 같이 간뇌 단관을 관찰하게 되면 이쪽으로 디스탈로 내려갈수록 인트라판크라틱 포션으로 주행하는 CBD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판크라스 헤드 쪽에 위치한 CBD를 관찰하게 되겠고 도플러 스캔에서 같이 주행하는 가스로디아디널 아테리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뇌 단관을 관찰하는 테크닉으로서는 처음에 이와 같이 라이트 오블리크 엔티리 오블리크 스캔에서 4시, 5시 방향으로 처음에 스캔을 하면서 단관을 따라서 주행을 하면서 점차 5시, 6시 방향으로 주행을 해서 판크라스 내부로 주행하는 디지털 CBD를 확인하여야 되겠습니다. 보험 에서 규정한 표준 영상에서는 12 영상 중에서 담관 또는 담낭을 지칭하는 영상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스캔밖에 없으나 통상적으로 다른 이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다른 스캔을 또 많이 찍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한 컷을 남기게 되고 레프트 헤파틱 덕트를 레프트 HD를 보는 스캔, 그 다음에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이와 같이 5번, 6번, 7번, 8번 덕트를 관찰하게 되고 또한 롱지튜디널 오블리크 스캔에 롱지튜디널 스캔이나 오블리크 스캔에서 디지털 CBD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판크라스 헤드 쪽으로 위치한 디지털 CBD를 확인해서 통상적으로는 아마 다섯 커트 정도는 남기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강의였지만 혹시 다른 질문 사항이나 보충해 주실 선생님 계십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한 아나토미 사진 작업 때도 같이 아까 사진 말씀하지 않을까요? 네, 다시 한 번. 그게 제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진하고 보면 CBD가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네, 이거? 바로 그 크게 나오는 사진. 다음 이 사진은 보면은 이 사진이 4번 덕트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로그에 가깝도록 네, 그 사진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또 이 사진처럼 잘못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앞에 한번 보시네. 저것도 잘못된 거 아닐까? 어딘가요? 3번하고 2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지금 초파상이 아니고 원래 아나토미 상이고요. 네. 여기가 2번, 3번, 4번. 맞지? H가 아니에요. 모양을 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헤파틱 아테리하고 ICD하고 포탈베인의 브랜치들은 그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은 베리션도 많고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그 2번, 3번 쪽으로 가는 이제 ICD는 뭐 그냥 2번, 3번 사이에 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앞인지 뒤인지 밑인지 아래인지 몰라요. 세 방향에 따라 틀릴 때 밑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기 맞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보면은 다른 2번, 3번 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사람들 물론 그 사이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키스탈 CBD를 볼 때는 네. 우리가 인테라 파크레드 CBD를 찾아갖고 거기서 거꾸로 롱턴을 돌리면은 오히려 디지털 CBD가 잘 보일 수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CBD가 잘 안 보일 때는 베스트룸에서 인테라 파크레드 CBD를 찾아갖고 그걸 동그랗게만 보지 말고 인테라를 돌리고 롱턴을 돌리면은 디지털 CBD가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컴퓨터 없어서 빠져버렸습니다.